9월 24일 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전 의원에 제출한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의사 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구강아간면외과 의사회가 오는 10월 6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중앙연구소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한구강아간면외과학회 추계학술 심포지엄을 겸한 이번 학술대회는 Emerging Trends 2024인 오랄 and 맥실로 페이셜 서저리를 대주제로 구강아간면외과 분야의 최신 경향을 살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이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가 후원하는 학술대회가 오는 11월 3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세텍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 임상 가득한 다나인 학술대회를 대주제로 개원이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강연으로 찾아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28일과 29일에 열리는 감엑스 2024에 참가해 참여 기업 중 최다 부스 총 98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17% 늘린 규모로 참가자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는 한편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쇼 홍보존을 최초로 구성하고 미니 케이터링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천구 치과의사회가 최근 시흥동 한식당에서 확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치과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의료 광고 및 덤핑 치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여성치과의사회가 오는 10월 12일 굿월스토어 미랄 송파점에서 재활용품 자선 기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여치가 주최하고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모아 굿월스토어의 물품을 기증하면 물품 판매를 통해 창출된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노원구 치과의사회 오픈 골프대회가 회원과 내외빈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참석자 수가 늘어 총 6개 조로 나눠 골프 구력을 뽐냈으며 우승은 서병곤 회원이 차지했습니다. 울산 북구의회에서 틀니를 사용하는 지역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틀니 전문 세척센터를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채호 울산 북구의회 의원은 이날 어르신 구강 건강이 곧 사회의 건강입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며 전국 최초의 공공틀니 전문 세척센터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제언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주치의 사업 서비스가 오는 11월 30일에 완료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시작한 이 사업은 연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에 11세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대한치과위생학회는 11월 10일
하반기 학술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집담회는 평생 건강의 중심, 치과위생사의 구강건강 증진을 대주제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됩니다. 광주여대 치위생학과는 19일 광산구보건소 김한올 치과위생사를 초청해 보건직 공무원 직무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과 보건직 공무원 치과위생사의 현장활동, 취업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는 최근 대구 엑스코 서관 2홀에서 열린 2024 대구광역시 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